진짜 하시 좋은 것 같아요. 2022년 12월 15일 대가야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올해 1월 17일 보령군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1월 27일 대가야읍 이장협의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월 31일 보령군 의회와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27일 보령군 의회의 금일 MOU에 관련 사전 설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오늘 그 문선님들을 바쁜 일정 중에서 일정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일 추진을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관부께서도 동시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민과 관 힘을 합쳐서 군청 소재지에 그래도 좀 괜찮은 정주 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람과 동시에 저희들도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 소멸 위기죠. 이런 위기 때 새로운 도시 개발을 해서 나름대로의 정비 여건을 높여주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외부 인력을, 외부 인원을 유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지방은 말 그대로 소멸합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우랑소 건설과 함께한 주협치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먼저 나서야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행정에서 손을 꺾고 나름대로의 어떤 토지 소유자들한테 쉴 데가 없으면 이 사업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또한 우랑종합건설에서도 모든 열정을 다해서 제대로 성과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주가 되는 바람으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